하루 종일 냠냠 무당벌레. 화려한 점박이 무당벌레. 하나, 둘, 하나, 둘. 따뜻한 봄날,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곤충이 있어요. 빨간 바탕에 까만 점박이 무늬가 있는 무당벌레예요. 그런데 왜 무당벌레냐고요? 딱지 날개에 있는 화려한 무늬가 무당이 입는 옷과 비슷하다고 해서 무당벌레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초록색 잎사귀 위에 앉아있는 무당벌레는 뚜렷한 빛깔과 무늬 때문에 금세 눈에 띄지요. 날개가 있어요. 무당벌레가 날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날개도 날개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무당벌레의 날개는 두 쌍이에요. 우리가 등딱지라고 생각하는 딱딱한 것이 겉날개인 딱지 날개예요. 딱딱하고 두꺼운 딱지 날개는 속날개와 등을 보호해요. 속날개는 얇은 막처럼 생겼는데 딱지 날개 밑에 숨겨져 있어요. 보통 때에는 딱지 날개 밑에 접혀 있지만 날 때에는 활짝 펼쳐진답니다. 무당벌레는 딱딱한 딱지 날개는 위로 올린 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속날개를 앞뒤로 활발하게 움직여서 날아다녀요. 내 딱지 날개는 비행기의 옆날개와 같고 속날개는 비행기 앞쪽에서 돌아가는 회전날개와도 같지요. 무당벌레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가장 위쪽으로 기어 올라가 날아올라요. 하지만 아무 때나 날아다니지는 않아요. 몸이 무거워서 날기가 쉽지 않거든요. 무당벌레는 천적으로부터 도망쳐야 할 때처럼 꼭 필요할 때에만 날아다닌답니다. 다리와 더듬이를 볼까요? 무당벌레의 다리는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릴 수도 있고 매달린 채 기어다니기도 해요. 식물의 잎이나 줄기 위로 오를 때에도 빠르게 기어 올라갈 수 있지요. 많은 곤충들이 큰 겹눈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무당벌레의 겹눈은 크기가 작아요. 무당벌레는 길을 찾을 때에는 주로 더듬이를 쓰지요. 또 먹이를 찾거나 냄새를 맡을 때에는 머리 아래쪽에 있는 작은 턱수염을 쓴답니다. 식물을 먹는 무당벌레도 있지만 대부분의 무당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진딧물이에요. 날카로운 턱으로 진딧물을 와장와장 씹어먹지요. 배고픈 건 못 참아요. 무당벌레는 대단한 먹보예요.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진딧물이지만 진딧물이 모자라면 진드기 같은 다른 작은 곤충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답니다. 또 봄이 되어 꽃들이 활짝 피면 꽃가루를 온몸에 묻힌 채 정신없이 꿀과 꽃가루를 먹어대는 무당벌레도 볼 수 있어요. 냠냠, 가끔 이렇게 꽃가루를 먹기도 해요. 무당벌레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진딧물은 무려 300마리나 된대요. 정말 엄청나지요? 내 무기를 받아라! 대부분의 곤충들은 몸 빛깔이 나무나 잎과 비슷해요. 그래서 몸을 잘 숨길 수가 있지요. 그에 비해 무당벌레는 몸의 빛깔과 무늬가 무척 화려해요. 무당벌레는 이렇게 눈에 잘 띄는 빛깔과 무늬로 오히려 적에게 겁을 준답니다. 잡아먹으려 하다가는 아주 지독한 맛을 보게 될걸. 무당벌레는 이렇게 색과 무늬로 먼저 적에게 겁을 주어요. 그리고 위험이 닥치면 다리에서 고약한 냄새와 쓴맛이 나는 노란 액체를 내보내지요. 노란 액체의 쓴맛에 한번 혼이 난 적들은 무당벌레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게 되지요. 에이,
부당벌레를 함부로 먹었다간 입맛만 버린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당벌레가 모든 적들로부터 늘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당벌레의 참적들에게는 쓴 액체도 쓸모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눈에 띄는 색과 무늬, 쓴 액체 덕분에 많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랍니다. 짝짓기와 알락기. 봄이 되면 무당벌레는 짝짓기를 해요. 진딧물이 많은 곳에서 날개 무늬가 같은 암컷과 수컷이 만나지요. 암컷과 수컷은 냄새로 서로 같은 종류라는 것을 알아차려요. 여기 있었군요, 아름다운 아가씨. 내 짝이 맞네요. 반가워요. 짝짓기를 하고 일주일쯤 지나면 암컷 무당벌레는 알을 낳아요. 알은 보통 20개에서 많게는 1000개까지 낳는답니다. 알의 길이는 2mm쯤 되고 반들반들 빛이 나는 노란색이나 주황색이에요. 암컷 무당벌레는 풀이나 나뭇가지, 나뭇잎의 뒷면에 알을 낳아요. 알을 낳는 곳에는 항상 진딧물이 있어요. 알에서 나온 애벌레가 진딧물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먹이가 있는 곳에 알을 낳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배가 고프면 큰일 나잖아요. 반들반들한 알은 끈끈한 점액이 있어 나뭇잎에 단단히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알은 일주일쯤 지나면 위쪽 껍질이 갈라지면서 애벌레가 나오기 시작하지요. 냠냠 먹보 애벌레. 무당벌레 애벌레는 화려한 빛깔의 어미 무당벌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검고 어두운 빛깔에 삐죽삐죽 가시가 나있지요. 알에서 깬 애벌레는 한두 시간이 흐르면 곧바로 먹이를 찾아 나서요. 애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도 진딧물이랍니다. 애벌레는 사는 동안 무려 400에서 700마리의 진딧물을 먹지요. 냠냠, 많이 먹고 빨리 자라서 엄마처럼 예뻐질 거예요. 애벌레는 자라는 동안 4번 허물을 벗어요. 세 번째에 허물을 벗고 나면 몸이 1cm쯤으로 자라나 있답니다. 얌전하고 조용한 번데기. 무당벌레의 애벌레는 하루 종일 먹어요. 여러 마리가 한 곳에 있다 보면 순식간에 진딧물들이 사라지고 말지요. 먹이가 없으면 같은 무당벌레의 알이나 번데기를 먹기도 하고 서로 잡아먹기도 해요. 번데기가 되려면 많이 먹고 영양분을 몸에 쌓아둬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먹어대던 애벌레가 알에서 깬 지 2주쯤 지나면 나무 줄기나 잎 위에 웅크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아요. 바로 번데기가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화려한 어른벌레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기다려야 하거든요. 조금만 참으면 멋쟁이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꼼짝도 하지 않던 무당벌레 번데기도 위험이 닥치면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킬 줄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갑자기 몸을 일으켜 세워 상대방에게 겁을 준답니다. 어른이 되기는 어려워요. 무당벌레의 번데기가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린 지 5일이 지났어요. 마침내 꿈틀꿈틀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등 부분이 쫙 갈라지면서 무당벌레의 머리가 나왔어요. 곧이어 축축하게 젖은 날개가 빠져나오고 마침내 온몸이 다 빠져나와요. 어른 무당벌레가 된 거예요. 갓 나온 어른 무당벌레는 몸 빛깔이 연한 주황색이고 무늬도 없어요. 또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있고 딱지 날개도
쪼글쪼글하지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해요. 날개가 말라야 무늬가 나타나거든요. 2시간쯤 지나면 몸이 마르면서 천천히 화려한 무늬가 나타나요. 짜잔, 어때요? 근사하죠? 그런데 몸이 다 마르기 전에는 날지 못하기 때문에 천적의 공격을 받으면 꼼짝없이 죽고 말지요. 그래서 무당벌레가 날개도질을 하는 시간은 대부분 천적의 활동이 적은 밤이에요. 오글오글 모여 쿨쿨. 11월이 되면 수십, 수백 마리의 무당벌레들이 한 곳에 몰려들어 겨울을 준비하지요. 따뜻한 나무 껍질 속이나 낙엽 밑이 좋아요. 무당벌레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겨울잠을 자는 까닭은 서로 모여 있으면 추위를 덜 타기 때문이에요. 또 봄이 오면 암컷과 수컷이 쉽게 만나기 위해서기도 하지요. 무당벌레는 긴 겨울 동안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며 따뜻한 봄을 기다려요. 그리고 다음에 봄이 오면 깨어나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는답니다.